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좀잘살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신문에는 큼직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연 19조 원 정도의 정부 주도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이 결과물 가운데 70% 정도가 장롱에 잠을 자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연구 개발비를 정부가 주도해서 가장 많이 쏟아붓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다. 국민 총생산 GDP 가운데서 정부 관련 연구 개발 투자는 한국이 4.29%, 그리고 이스라엘이 4.11%, 일본이 3.58%, 그리고 중국이 2.05%입니다. 이 수치는 한국에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개발비의 상당 숫자가 납세자의 세금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통계 자료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좀잘살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란 그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보았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복잡하지도 그렇다고 해서 어렵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는 희소한 자원. 우리가 수출해서 애써 벌어들인 그 자원을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소득과 모든 그런 성장률을 극대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 사는 길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국가 경영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회사가 기업 경영을 잘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인생 경영을 잘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좀더 희소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잘 사용하는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잘살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간단 명료한 그런 진리가 우리 사회 속에 우리나라에서는 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 그런 의문점과 동시에 저는 다섯 가지의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귀한 자원을 왜 낭비하는 것일까? 두 번째, 이런 낭비의 끝은 어딜까? 세 번째, 정부의 빨대를 대고 사는 조직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까? 넷째, 얼마나 많은 한국의 조직들이 국가 예산, 납세자의 세금을 먹고 사는 것일까? 다섯 번째, 우리가 예전과 달리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정부 예산의 빨대를 대고 사는 조직들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다섯 가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정부 예산의 17조 원, 19조 원이죠. 19조 원이 투입되고 그 가운데 대부분의 연구 결과물은 장롱 속으로 들어간다는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결론을 여러분 짓고 싶습니다. 그 결론은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우리가 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든 우리나라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규모와 영향력을 앞으로 계속해서 줄여나가야 잘살수 있다. 그런 아주 간단 명료한 진리를 우리 사회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따라서 한국의 미래가 좌우된다. 이게 첫 번째 제 제안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앞으로도 더 많은 정부 예산을 확보하고 더 많은 영역에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분들의 생각이 더 인기를 얻고 더 널리 퍼져나가는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전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대 정신이 더큰 정부와 더큰 그런 정부 개입을 원하는 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한국은 낮은 성장률의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의 삶은 더 고단해질 것이고 우리의 노년의 삶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것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그런 어려움들이 상당 부분 또 어느 부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외압에 의해서 외부적인 그런 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정부의 영역, 다시 이야기하면 정부 예산의 빨대를 대고 사는 그런 기관들을 폐지하거나 감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딱한 상황에 도달할 때까지는 아마 정부의 예산이나 정부의 규모 확장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외압이 그런 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그런 날이 한국에서 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한국 사회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고 개인의 책임을 지는 자활과 자립의지를 더 귀하게 여기는 이른바 자유주의 정신으로 복귀하지 않는 한 한국이 아주 역동적인 사회로 다시 복귀하면서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는 데는 상당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제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사적 견해라기보다도 역사적인 경험이나 그리고 이론적으로 입증된 그런 사실이라는 점을 여러분에 강조드리면서 오늘 공병호 TV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